모든 조직은 자신들만의 고유한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려면 그 사람이 소속된 집단의 문화를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자신이 속한 집단이 추구하는 가치를 지향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보면 소방관이나 경찰관이 휴가 중에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구조활동에 나섰다는 뉴스를 종종 접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조직의 문화는 구성원의 행동에 커다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직 문화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원시 상태의 인간이 외부의 위협과 생존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선택한 최고의 전략은 집단을 이루어 협력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수렵과 채집을 위해서 이동하는 것보다 한 곳에 오랫동안 정착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다는 걸 깨닫고 밤하늘의 달과 별의 위치와 강이 범람하는 것의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예측하게 되면서 농경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집단이 효과적으로 협력하기 위해서는 공통의 상징인 언어가 필요했고 생존에 유용한 지식을 그림과 함께 다양한 상징 체계를 통해서 후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역사를 거치며 생존에 필요한 모든 영역이 보다 세분화되고 정교화되면서 문명이 발전해왔습니다. 문화에 대한 정의는 수없이 많습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문화생활 또는 문화소식처럼 교양으로 정의하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로 볼 때는 인간의 모든 생활 양식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정의합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분류하자면 생존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물질 문화와 인간 행동의 방향과 규범을 제시하는 정신 문화로 나누기도 하고 문화 앞에 어떤 수식을 넣어도 설명이 가능한 문화 유형도 존재합니다. 에드워드 타일러는 문화를 인간이 사회적으로 습득한 모든 것으로 정의했는데요. 즉, 종합해보면 문화는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생활 양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문화는 인간의 사회적 행동, 예술, 종교, 법, 정치, 경제, 윤리 등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문화는 어떤 집단이나 사회에서 공유되고 전해지는 공통의 가치, 믿음, 관습, 행동, 언어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조직의 문화는 해당 조직 구성원들의 공통점이자 다른 조직과 구별되는 차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구성원들의 공통점이 되는 조직 문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직 문화의 교과서라 불리는 에드거 샤인은 조직 문화를 인위적 인공물, 표방된 가치, 암묵적 가정 이렇게 세 가지 수준으로 제시했는데요. 가장 먼저 해당 기업의 근무 환경, 조직 구조, 매뉴얼, 상징물 등을 포함하는 특정 기업의 상징인 CI와 일관된 사옥의 디자인처럼 쉽게 관찰이 가능한 인위적인 인공물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직이 공식적으로 표방한 가치인 목표와 전략, 철학 등을 줄 수 있는데 기업의 홈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가치와 전략 체계가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깊은 수준의 조직 문화입니다. 바로 구성원들이 암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가정, 신념, 가치관 등이 해당됩니다. 이는 조직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이며 구성원들의 무의식에 내재화되어 행동과 의사결정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리더가 변화 환경에 대한 다양한 구성원들의 행동과 의사결정을 구체적으로 열거해서 가이드하기 어려울 때 암묵적 기본 가정은 효과적인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상황에서도 상위 리더에게 일일이 의사결정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비슷한 형태의 결과를 이끌도록 돕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조직과 구별되는 차별적 특징으로의 조직 문화에 대해 알아볼까요? 만약 여러분의 일터에 갑자기 뱀이 나타났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보면 일단 긴급히 대피하겠다거나 방제실이나 119에 신고하겠다는 답변이 대다수입니다. 이때 특정 조직에 속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할 것 같은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게 되면 유사한 답변을 듣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S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뱀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다 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L사의 경우 S사가 처리하는 것을 확인하고 따라할 것이다, H사의 경우 일단 때려잡고 볼 것이다 이런 내용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해당 그룹에 근무하는 구성원들에게 직접 질문했을 때도 비슷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는 각 조직의 공통적 특징에 대한 이미지가 비슷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2015년 취업포털 사이트 잡코리아에서 대학생 952명을 대상으로 주요 그룹사에 대한 이미지 조사를 한 결과를 살펴보면 각 그룹사의 특징을 잘 묘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직 문화는 해당 집단의 구성원 다수가 지니는 공통된 속성으로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퀸은 그의 동료 연구자들과 함께 경쟁 가치를 기준으로 조직 문화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는데요. 살펴보면 첫 번째 기준으로 조직의 경직성에 따라 유연함과 통제 중심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으로 조직의 관심사에 따라 내부 지향과 외부 지향으로 나눕니다. 서로 대립되는 가치를 기반으로 X와 Y축으로 구분해서 위계형 조직 문화, 시장형 조직 문화, 공동체형 조직 문화, 혁신 지향적 조직 문화, 이렇게 네 개의 조직 문화 유형을 도출했습니다. 그러면 각 조직 문화에 대해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위계형 조직 문화입니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 초기 정답이 존재한다는 전제 아래 리더가 결정하고 구성원들은 지시를 충실히 실행하는 일방적 소통 방식이 위계형 조직 문화에 해당됩니다. 산업의 특징상 호텔이나 요식업 등은 빠르고 표준화된 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문화를 채택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시장형 조직 문화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빠르게 성장한 서구 기업들은 모든 관계를 이해관계, 목표 달성과 수익 창출이라는 거래로 정의했습니다. 또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내부와 외부의 경쟁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했는데 이것이 바로 시장형 조직 문화입니다. 이 문화는 빠른 성장을 이끄는 데는 유효하지만 높은 스트레스와 함께 구성원들의 의욕이 낮아지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형 조직 문화입니다. 1960년대 이후 일본 기업을 중심으로 비약적인 발전에 주목한 것이 바로 공동체형 조직 문화인데요. 상사를 오야붕이라 부르며 종신 고용제 형태로 관계와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한 문화입니다. 동양의 집단주의적인 고맥락적 분위기에 해당하며 종종 명확성이 낮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지향적 조직 문화는 최근의 스타트업이나 애자일 방식으로 일하는 모습들이 해당됩니다. 외부의 환경 변화에 따른 과제와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 TF팀처럼 민첩하게 변화와 혁신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종종 산만하거나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프로세스가 부족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네 가지 조직 문화 유형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문화에 대한 우열을 가르는 가치 판단은 유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직의 발달 단계와 경쟁 환경을 고려해서 어떤 문화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직의 문화가 하위 팀의 문화와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상위 조직의 영향력이 크지만 가장 구체적인 공동의 목표 아래에서 긴밀하게 협업하는 팀의 문화는 전사 조직과 차별되는 고유의 특징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인간 사회의 보편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동시에 동양인의 특유의 집단과 관계를 중시하는 고맥락적 소통을 해왔으며 한국인 특유의 빠른 행동과 예의를 중시하는 특징을 갖고 있죠. 즉 상위 범주의 문화뿐만 아니라 하위 문화로 세분화된 특징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사 차원의 문화를 지배 문화라고 해서 구성원 다수가 공유하는 문화로 본다면 같은 팀이나 지리적으로 가까운 구성원들이 형성하고 있는 문화를 하위 문화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 전체는 실적 악화에 따른 긴장감과 스트레스 지수가 높더라도 어떤 특정 팀은 직원 몰입과 만족감이 높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팀의 리더가 발휘하는 리더십 스타일에 따라서 마치 회사 전체에는 비가 오지만 팀 구성원들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조직과 팀은 비슷한 개념으로 혼용해서 사용해왔지만 조직은 소규모 집단 전체를 가리키는 상위 집단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성원들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상호작용하는 팀 문화에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글로벌 인사 전문기관인 헤이그룹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리더가 발휘하는 고유한 리더십 스타일은 해당 조직 문화 형성에 70% 이상의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신속한 과업 추진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리더라면 권위적 의사결정 방식과 일방적인 의사소통을 선호할 수 있기 때문에 위계형 조직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가부장적 권위를 중시하는 가장이 엄격한 가풍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직 문화는 고용시장에서 조직의 고용 브랜드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매년 취업 준비생들에게 입사하고 싶은 기업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면 해당 기업이 가진 조직 문화의 이미지와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높은 보상 수준이 단연 1위였으며 워라밸과 자율성, 성장 가능성에 대한 니즈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팀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내 공모제를 운영하는 조직의 경우 해당 팀의 리더와 팀 문화에 대한 내부 평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구성원들에게 팀 문화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연히 보다 매력적인 팀 문화를 선호할 겁니다. 매력적인 팀 문화는 훌륭한 인재들을 유인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몰입하도록 도와줍니다. 우수한 조직 문화를 경험한 구성원들에게는 몰입의 특징을 관찰할 수 있었고 실제로 구성원들의 조직 만족도, 장기 근속률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구성원들이 정서적, 규범적, 지속적으로 몰입하고 있을 때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정서적 몰입은 우리 회사와 팀을 좋아하고 자부심을 느끼며 주변에 추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규범적 몰입은 회사와 팀의 목표 달성을 위해 더 노력하며 성공에 기여하고 싶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속적 몰입은 이 조직에 오랫동안 남고 싶어하며 다른 직무나 업무가 주어져도 계속 일하고 싶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내 외에 많은 기업들이 자사의 조직 문화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어서 홍보에 활용합니다.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뿐 아니라 차별화된 조직의 문화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지요. 누군가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그 사람이 속한 집단 문화입니다. 어떤 영향 아래서 성장해왔고 기대 행동을 요구받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 그 사람의 성격과 가치관입니다. 개인적 속성은 집단과 구별되는 행동 특징을 설명해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건인데요. 특정한 행동이 일어난 그 시점에 외부의 특별한 자극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집단, 즉 조직 문화입니다. 맹모 삼천지교는 환경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좋은 예입니다. 주위의 명문가, 명문학교, 명문기업 등을 떠올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이 바뀌고 구성원이 달라져도 오랜 세월 동안 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해당 조직에 고유한 문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인은 군인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회사원은 회사원답게 행동하도록 요구받게 됐죠. 인간이 지닌 사회성과 집단 지향성은 자신이 속한 조직이 지향하는 가치와 기대하는 행동을 수용하고 따를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만약 다른 구성원들과 다르게 판단하고 행동하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갈등이 뒤따르게 됩니다. 결국 해당 조직의 문화를 따르거나 혹은 떠나거나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조직의 다양성이 점점 중요시되고 있지만 조직의 정체성과 공동의 목표 그리고 합의된 역할과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한 프로세스의 경우에는 공통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연 발생적이고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1차 집단과 달리 조직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의해 규칙과 계약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2차 집단입니다. 모든 조직은 목표 달성과 과업의 실행을 위해 만들어진 집단입니다. 균형 성과 지표는 조직의 성과 창출을 인과관계로 설명합니다. 구성원들의 학습과 성장이 이루어질 때 내부의 프로세스가 개선이 되고 고객이 만족할 때 궁극적으로 재무적 성과를 달성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수한 기업들이 BSC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은 BSC의 설명이 맞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학습과 성장, 내부에 일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바로 이것이 조직 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이는 구성원들이 암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가정에 따라 공통적으로 실천하기 때문에 다른 조직과 구별되는 특징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실증 연구 결과를 살펴볼까요? 헤이그룹에서는 조직 성과 모델을 통해 조직의 문화는 해당 조직의 재무적 성과에 30%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최근 협업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되면서 구성원들의 상호 의존성과 자발적 지원 등의 긍정적인 조직 문화가 업무 생산성 향상과 성과 창출에 기여한다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입니다. 맥킨지의 톰 피터스와 그의 동료는 1982년 초우량 기업 43곳의 성공률을 조사한 후에 7S 모델을 개발했는데요. 7S 모델이란 조직 진단 도구로서 기업의 내부 환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입니다. 조직 구조, 전략, 시스템 및 제도, 공유 가치, 스킬 및 역량, 문화, 인재 등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이 7개의 요소는 하드웨어적 요소와 소프트웨어적 요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적 요소로는 전략, 조직 구조, 시스템이 있고 이들은 비교적 변화가 수월한 것들입니다. 소프트웨어적 요소에는 공유가치, 스킬, 인재, 문화가 있고 비교적 변화가 어렵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즉, 조직 문화는 단기간에 모방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조직 문화는 경쟁자와 차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문화는 해당 집단이나 사회의 지역적 환경과 사회적 상황, 역사적 경험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갖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집단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존에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고 공유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문화라는 말은 경작이나 재배를 뜻하는 라틴어 컬투스에서 유래한 것인 만큼 오랜 시간 동안의 반복을 통해 축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는 개인의 성격과 비슷한 속성을 지니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반복을 통해 축적했다는 점, 그리고 외부의 다양한 자극에 대해 해석하고 판단하는 일관된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즉, 문화와 성격은 구성원과 개인의 행동을 높은 수준의 확률로 예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정리해보면 성격과 조직 문화는 개인 또는 구성원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고 오랜 시간 반복을 통해 축적된 것이며 다른 개인 또는 조직과의 차이점이 되고 외부의 자극에 대한 인식과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이 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집단의 정통성을 유지해주고 새로운 구성원의 온전한 사회화를 돕는 수단이 되는 문화는 본능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습득하는 것입니다. 국가 또는 군대 등의 대규모 집단은
기존의 문화를 공유하고 일관된 전통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공식적인 교육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질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새로운 구성원이 된 경우에도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서 보다 빠르게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는 신입사원과 경력사원들의 조기 적응을 돕기 위한 신규 입사자 입문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팀 배치 이후에는 OJT를 통해서 팀 문화 적응을 지원하고 있죠. 하지만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것은 비공식적 학습입니다. 바로 일상생활에서 기존 구성원들의 행동을 관찰하며 스스로 체득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수용하고 모방하게 됩니다. 즉, 쉽게 말해 눈치껏 행동하는 것인데요. 다만 비공식적 학습의 경우에는 개인의 주관적 해석에 따라 오해할 여지가 있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적응을 위한다면 공식적인 학습에 꼭 필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직 문화에 맞는 행동을 일관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포상과 징계를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예의범절을 중시했던 우리의 전통 가운데 모범적으로 실천했던 사람들에게는 효자문과 연려문을 세워주었고 현대에서는 모범 시민에 대한 표창장도 수여합니다. 이는 소중한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행동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 다수의 구성원들에게 접근 동기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반대로 구성원 모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공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 다양한 형태의 처벌과 징계 조치를 해야 하죠. 중세시대 유럽에서는 단두대의 처형, 조선시대에서는 태형을 구성원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형법제도뿐 아니라 소규모 모임에서도 회칙에 적절한 제재 조치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포상과 징계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문화의 일관성과 정통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전략은 환경에 적합할 때 유효합니다. 즉, 과거의 성공 전략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실패의 원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조직 문화는 끊임없이 변동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랜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조직 문화를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하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관성과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손실 회피 성향 때문에 변화에 대한 저항이 수반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리더와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충분히 조직 문화를 바꿀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핵심 가치를 자연스러운 문화로 이끌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요. 적어도 다음에 네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구성원들이 방향성을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전파하는 단계, 공감도를 높이는 단계, 실천 행동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단계,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강화하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단기적 관점이 아닌 보다 중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세상이 도래하면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었죠. 에드워드 홀은 비교 문화 연구를 통해 동양을 고맥락 문화로 정의하고 서양을 저맥락 문화로 명명했습니다. 주로 동서양의 다른 특징을 중심으로 제시했는데요. 동양은 동질성을 바탕으로 형성된 집단 중심의 문화이고 이런 특징은 폐쇄성을 높이고 수직적인 관계를 중요시하게 했습니다. 이와 달리 서양은 이질성을 바탕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개인 중심 문화의 특징을 보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은 전 세계의 문화를 융합하고 동조하도록 촉진해 왔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서 교류하게 되고 다양한 집단이 형성되면서 협업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성적인 계약을 중시하는 수평적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동서양의 문화가 상호 강점을 기반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문화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목표 달성과 집단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는 꾸준히 변동되고 확대되는 속성이 있고 우리가 속한 사회의 변화인 만큼 당연히
조직 문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조직의 상황별로 유용한 문화가 있다면 이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조직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조직 문화는 리더에게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성이 증가하고 수평사회로 급격히 전환되는 가운데 구성원들의 행동을 일일이 가이드하고 피드백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명확한 조직 문화는 낯설고 복잡한 상황에서도 구성원 개인이 조직이 지향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결정해서 행동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무엇보다 조직 문화는 조직의 목표 달성과 생산성 향상, 구성원의 몰입을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